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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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청 마을 허리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라 신토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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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마리 손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라 신토매기 신토매기 차례타고 경례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형님들 오늘 좋은 날이잖아. 이게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만 놀아요? 여기까지 오 아니 아휴 역시 내가 그진갑다 뭐 이런 건 다 주시고 고마워요. 네. 내가 보태주게 생겼는데 지갑을 안 들고 와서 못 주네. 여기 방송 찍으니까 일로 왔다리게 갔다리면 안 돼. 알았죠? 예, 저 우리 저 장틀보 감독님이 좀 성질이 더러워. 한 번은 봐주는데 두 번 용납 안 하네. 자 오늘 가는 해는 당년이고 오는 해는 개년이라 그러는데 2018년 아무튼 여러분들 어제가 정월 초하루 오늘 둘째 날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운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고요. 이 좋은 무대 또 초청해 주신 우리 가수 박금승리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는 자 자진밴 노래입니다. 자진밴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리고 여러분들께 요즘에 또 트로트 쪽에서 좀 재미난 노래로 몇 가지 골라서 또 인사드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박수 주시고 날씨도 조금 쌀쌀한데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진밴 노래 띄워드립니다. 갑시다. 어디야 하는 말고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랬어요 저랬어요. 각설이 교수처럼 할게 오늘은. 예? 아셨죠? 아셨죠? 근데 형님은 뭐 형사 반장 같다야. 선글라스가 딱 보니까. 자 음악 됐어요? 내일 해는 뜬다 갑시다. 형님 또 나왔어. 갑자기 음악만 하고 나오구나. 음악 조금만 올려주세요. 쓰러진 친구를 두고 나만 뛰며 조각도 엎질러진 술 한 잔
300 밀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보릿고개라는 게 이렇게 있었는가,
노래 속의 초급 목피, 말 그대로 나무 이파리를 나무 뜯어갖고 삶아 먹고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어머나, 자동이 왔니? 장감독님, 자동이 왔네, 전자동이. 감독님한테 인사하고 가서, 여기 앞에 계시잖아? 가서 인사해요, 얼른. MBC 코미디언 일기생입니다, 일기. 예. 옛날에 박상규 씨하고, 예, MBC 명랑운동회 진행하셨던 개그맨 일기생, 희극인이죠. 예. 자, 그래요. 음악 됐죠? 갑시다. 보릿고개, 진성의 노래입니다. 마스터님, 한번 즐겨보자고요. 자, 가자. 찍을 수 있어. 근데 옛날에는 100번 1000번 찍는데 요즘에 못 찍어. 힘들어서 그냥 톱으로 잘라버려 그냥. 어떻톱 저렇게 톱으로 윙 끝나버려 그냥. 아무쪼록 여러분들 사는 게 참 그래요. 어제 오늘 다르듯이 늘 뭐야 손발도 에? 발이 한번 좀 걷다가도 군대 가봐봐. 고문관도 어떻게 가냐 이러고 다녀. 고문관들 얘 때문에 밤새도록 연병장 굴고. 그런데 부부간에 만나 살다 보면은 양말 한 짝도 벗어서 뒤집어 놓으면 그런 걸로 싸우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그지 공연하는데 와서 또 봐주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싸먹고 예? 항상 긍정적으로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랫말이 참 예뻐서 한 곡 들려봐 드릴게요. 나무꾼 한 곡 띄워드리고 MBC 코미디언 일기입니다. 예, 서영준 선생님하고 서영준 씨가 누구인지 알아요? 모르죠? 알아요? 모르죠? 누나는 알지? 어? 누나도 몰라? 하면서 저러고 있는데 알겠냐? 자, 한번더 가게. 나무꾼 됐죠? 나무꾼 음악 좀 됐으면 하나만 갑시다. 네, 준비됐죠? 갑시다. 얼씨구. 얼씨구, 저씨구.